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올 수 있다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를 한 것은 완전한 거짓말임을 밝힙니다. You're gonna have to take that off, please. Just you can take it off. You're helping. 이거는 100% 문재인 정권에서 방역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얘기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지 어느새 10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모임이나 여행, 그리고 학교나 종교활동처럼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를 이 불안한 시기를 틈타 우리 주변에 떠도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인포데믹. 바로 코로나19 관련 가짜 정보의 확산인데요. 이런 인포데믹 현상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 또는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8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자,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아유, 아주 차가 가득한 게 오고 그냥 그 약들이 답속을 해서 아유, 이 조그만 동네 사람도 없는 동네. 그 먹고 하고 사 먹고 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데려갔어요, 아마요. 바로 옆에 적집에서 코로나 걸린 분 있다고 해서 좀 놀라셨겠어요. 아유, 놀래고 뭐 여기 사람들 다 아주 꼼짝도록 돌 집이 있고.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최초 감염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자평하는 것도 내가 봤잖아. 맨상 걸어서 진짜 잠방한 걸 내가 봤거든.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해놓은 입고 막 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안에서 그리고. 이분들은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나는 보통 또 자세히 모르는 거지. 근데 나중에 나는 또 그것도 알았지만 해가지고 들먹는 데 갔다 온 거. 8월 17일 최초 감염자 집에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집회를 갔다 왔어요. 파리도 집회. 전날 원래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기로 했었는데 오다가 되돌아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직원 두 명이 갔지요. 검사를 해드리려고. 그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셨어요. 부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자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진단검사를 권유하자 부부가 거칠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한테 이제 손을 댔어요. 접촉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직원들도 이제 나랑 그럼 너희들도 접촉을 했으니 너희들도 검사를 같이 똑같이 해야 되겠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끝에 부부는 보건소로 이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성 판정 직후 부부가 차를 타고 마음대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네,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움직인 거죠.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또 간 거죠. 양성이 나왔는데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또 뭐 재검을 하겠다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거고 그거는 잘못됐죠. 왜 이런 소동을 벌인 건지 이유를 듣기 위해 포천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침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니, 가지 몰라.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그는 한참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측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부부를 고발했지만 가족들은 보건소 직원을 접촉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접촉조차 안 한 거예요. 인도리에서. 이렇게 숨도 못 잡은 거예요. 그냥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한 건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받으려고 했던 거죠. 집회 때 뭐 보건소에서 받으면 다 뭐 양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에서 어머니가 좀 믿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다 못 믿어가지고 지금 못 믿을만 하잖아요. 뭐 뉴스가 그렇게 애초에 다 그 복사 붙여놓기 전 다 났는데 그걸 누구 믿겠어요.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에 여기 코로나 진원지가 여기라는 거 나왔어. 안 나왔잖아. 왜 광화문 세력들에게만 다 뒤집어씌워. 그게 아니잖아. 방역당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 애국적 행동에 마치 주눅이 들어서 떨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절대 떨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그는 개천절 대규모 시위를 준비한 당사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도 인연이 있는 그는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기 방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기.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전철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식당도 가고 어디서 걸린지를 알겠습니까? 광화문에서 걸렸다고 하는 그 설정을 해놓고 광화문 몰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 방역이라는 거예요. 매일 전화해가지고 못 가겠... 사랑제일 교회 측과 극우 유튜버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합니다. 희한하게 문재인 코로나는 교회와 집회에만 발견이 됩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온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이 수도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광화문은 절대로 원인이 아니었다. 증명이 안 된다. 마치 광화문을 이 나라의 그 역병의 주범처럼 마녀상을 환영하는 것은 예.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땐 정치적이다.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소문의 발원지는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합숙에 참여했던 유진 씨. 그는 광화문 집회 이후 교회 측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건소나 나를 지정해준 데 가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개인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뭐 아무래도 좀 결과가 조작될 위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개인 병원 가서 따로 받았다고. 그냥 그 가서 받을 때도 8.15 집회 갔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우려가 돼가지고 한번 검사 하나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서는 개인 병원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녹음 파일이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누가 엉터리일까요? 보건소가 엉터리일까요? 병원이 엉터리일까요?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양성 판정 연락을 받으셨는데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을 잖아요. 싸가지 없이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니들 서초에서도 거짓말 자꾸 치고 중랑구 용산구 다 마찬가지요. 해당 전화를 받았던 담당자는 검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양성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음성이 나왔다.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양성이 한 명 나올 때만
때마다 저희가 격리비 지급잖아요. 병원이든 생활치료센터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부러 양성자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8월 12일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그 이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교인 540명 중 7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내내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발 코로나 확산은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환자 수가 비교적 적었던 울산 광역시가 광화문 집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70건 확진자가 광화문을 갔다 오셔서 이제 증세가 발현돼서 자기 스스로 이제 검사를 받았던 분인데 양성 판정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 4차 감염까지 이렇게 지금 N차가 일어났는데 전체 한 30명 정도가 지금 감염됐거든요. 역학조사 결과 70번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이후 등산과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입주민 모임에 참석한 8월 18일엔 이미 코로나 증세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누구도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갔다 오신 걸 숨겼었고 입주자 대표 회의할 때 그래서 그날도 기침을 계속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막 계속 물으시니까 집회 갔다 왔다 해서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검사 받으셨나요? 그때만 해도 이제 시에서 광화문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해라라고 벌써 공고를 했던 때였거든요. 8월 21일 70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주자 모임에 참석했던 아파트 주민은 물론 그의 딸과 사위, 초등학생 손녀까지 연쇄적으로 감염됐습니다. 전 입원한 날짜부터 해서 한 10며칠간을 거의 한 39도 이상 고열이라 그리고 또 뭐 구토, 설사 이런 걸 엄청나게 해서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집회를 가는 거는 자기 자유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갔다 왔다 이제 검사만 받으셨어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건데 70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또 있습니다. 그가 참석한 친구들 모임에서도 2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감염된 지인을 통해 3차, 4차 감염도 이어져 울산에서만 30명 이상을 감염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N차 감염으로 해서 감염이 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사실 아이들만은 안 걸리길 저도 너무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큰애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애들 생각만 하면 지금도 이제 좀 네,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더 힘들었죠. 지금도 그렇고. 예. 네. 감염된 이들 중에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던 84세 환자가 확진 이후 불과 3주 후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버님이 그리고 혼자 계시다가 네네. 그렇게 이제 또 운종을 혼자 하셨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솔직히 뭐 알리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아직도 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70번 확진자의 부주의가 너무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집회 갔다 오고 나서서 바로 검사를 받으신 걸까요? 제가 직접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된 바람에 직장도 날리고 이거 뭐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너무 비난을 많이 받고 이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건 좋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잘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간 적이 없다. 난 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왜 받냐? 왜 받아야 되냐? 내가 지금 멀쩡한데 왜 받아야 되냐? 하여튼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런 집회를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또 죄 없는 그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시민들이 또 감염이 돼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8월 18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규 확진자 수. 역학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퍼진 광화문발 확진자가 647명에 이릅니다. 중증 환자도 사망자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국민을 향해서 강제 검사를 시행하고 겁박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과정에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야. 거기 다녀온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또한 연관된 환자가 2,300명 이상 발생을 했거든요. 아니 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갔다 온 사람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8.15 집회에 가서 확진된 사람들이 일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의 코로나 검사는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문진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체통에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을 뿐 특정할 만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후 외부의 민간 의료기관 관계자가 직접 검체를 수거합니다. 양성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전국 113개에 이릅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결과를 조작하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 검사 센터들은 일단은 검사 정확도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작이나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큰 위험도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기관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검사 기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결과값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는 그 전산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8.15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가족들도 그럴 수 있는 건가? 보건소에서 이제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되게 힘이 빠지죠. 저희가 다 1대1로 하는 건데 예, 그걸 뭐 이렇게 가짜 없는 걸 있다고 해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빠지는 지난 10월 3일 경찰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습니다. 구구단체가 공지한 집회 예정 시각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을 각성해! 대한민국이야 여기는! 문재인 후보로 가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 일부가 광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격렬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났어요? 계엄령 선포됐습니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문재인 규탄하는 사람들 한두 명도 못 모이게 하려고 이 난리 피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얘기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국민 걱정도 없고 국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들과 사실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IQ가 한 자리만 되고 눈과 귀가 있으면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지금 정작 재확산의 책임자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누구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인원 100명을 허가받은 집회에서 1만 명 넘게 참석하고 더군다나 방역수칙마저 무시되었던 8.15 광화문 집회. 그 뒤의 후폭풍은 너무나 큰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정치 방역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짜뉴스는 예외입니다.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며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음모론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일부에서는 대규모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극우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the tremendous support. I'm going to Walter Reed Hospital. I think I'm doing very well.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 don't wear masks like him. Every time you see him, he's got a mask. He could be speaking 200 feet away from it. He shows up with the biggest mask I've ever seen. Yeah. 마스크 사용을 무시하는 발언도 잦았습니다. The issue of what happened when you were in France continues to be a story. You're gonna have to take that off, please. Just you can take it off. How many feet are you?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미국의 여론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Especially after what he just said on the debate, that's kind of embarrassing. Yeah, he was making fun of Biden for wearing masks, and then he tested positive a day later. I think it's problematic how he makes it out to be a joke. He's an idiot. And I knew this was coming. But I do feel bad for the guy. But at the same time, he brought it upon himself. I believe he's the one who released the virus in the first place, or had something to do with it. And it got out of control, and now it's come back to haunt him. Now he's got it. He's got what he gave everybody else.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라는 조직이 백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는 알파벳 Q로 표현되는 미국의 극우 단체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Their movement. They saw the president wave at a family holding a Q sign. My name is Jay, and this is producer Won-jun Choi. 마이애미 대학의 정치학자 조셉 우신스키 교수에게 그 정체를 물었습니다. Conspiracy theories for economic gain, like the Alex Joneses of the world. QAnon is a decentralized online conspiracy cult, and are working with President Trump to battle the deep state. This deep state is comprised of satanic sex trafficking child molesters who eat babies for magical powers. And why has the coronavirus? 미 에너지부 최고 기밀 등급을 뜻하는 Q에 익명을 뜻하는 단어를 붙인 QAnon. The QAnon community believes that 극우 단체 QAnon은 사탄을 숭배하는 딥스테이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힐러리, 오프라 윈프리,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숨은 권력 세력이고 그들과 맞서는 존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음모론은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You think they're running this country? I think they were and they're petrified now. Because they're losing their control. But Donald Trump's the president. He's running the country, right? Yeah, but he's having to fight against them. QAnon is the people that believe in what Trump's trying to do to change our country. Q is a patriot. He is someone that is very much loves his country. And he's on the same page as us. And he is very pro-Trump, okay?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QAnon을 공개적으로 두둔했다는 것입니다. Can you talk about what you think about that and what you have to say to people who are following this movement right now? Well, I don't know much about the movement other than I understand they like me very much. I've heard these are people that love our country. There's also a coming out party of sorts for a conspiracy theory. 덕분에 QAnon 추종자들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음모론도 퍼뜨렸습니다. He's also said good things about QAnon. He has retweeted QAnon tweets, and he has had QAnon supporters to the White House. But it has emboldened the QAnon people, suggested that the deep state spread COVID-19 in order to hurt Trump. 그들이 주장하는 황당한 음모론 중 하나는 5G 전파로 코로나19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The coronavirus was caused by 5G. Disease in Wuhan city of 8.5 million people. Wuhan has 5,000 plus 5G base stations now,
and 50,000 by 2021. Is it a disease or is it 5G? 실제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의 5G 기지국에 불을 질렀습니다. 5G activists began burning phone towers. 5G burning bro. Even Bill Gates, a man with no medical. 가장 유명한 음모론은 빌 게이츠가 인구 수를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큐어넌의 음모론은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8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4만여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곳곳에 큐어넌의 상징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Pandemie ist einfach nur vorgeschoben. Das Virus gibt es gar nicht oder Covid-19 ist komplett harmlos. Das führt dazu, dass die Menschen auf die Straße gehen und sich versammeln und gegen diese Maßnahmen demonstrieren. Medizinische Verschwörungstheorien können dazu führen, dass man sich und andere unbewusst und ohne es zu wollen gefährdet. There's skepticism of the coronavirus. 금기시 되고 있는 독일 제국 국기까지 시위에 등장했습니다. 신나치주의자와 같은 극우 세력들이 시위에 합세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Die glauben vielleicht gar nicht, dass Corona wirklich nicht existiert, aber die sehen die Möglichkeit oder hoffen sich zumindest, dass sie manche Leute, die da mit ihnen demonstrieren und die aus einem ganz anderen politischen Lager kommen, eher von links, aus einem alternativen Milieu, impfkritischen Milieu, auf ihre Seite ziehen können und vielleicht für sich vereinnahmen können. Das heißt, finanzielles und politisches Kalkül führen natürlich auch dazu, dass Menschen Verschwörungstheorien verbreiten. 코로나 음모론은 마스크 거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마스크가 오히려 해롭다고 믿습니다. Für meine Kinder eine Gefahr, eine gesundheitliche Gefahr. Und ich möchte nicht, dass die es tragen und ich möchte nicht, dass kein Kind es trägt. Ich stehe hier für meine Kinder, für meine Enkel und das muss aufhören. 독일에서는 현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In Anbetracht der Tatsache, dass auch die Regierenden ja wissen müssten, sehen diese Zahlen kennen, ist es sehr naheliegend, darüber nachzudenken, was steckt dahinter, wenn 현재 독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진 음모론이 코로나 방역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도쿄 최고 번화가인 시부야 거리. 23번째 노마스크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텔레비 MBC 텔레비가 来てくれました. 일본에 今このような現状ですけれども, 가로지대 고요때 少ない 人数だけれども あるということは 일본의 誇りで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はないんです。 PCR 検査をすることによって達成されているのは我々の生活の変容だけなんですよ。それが PCR 検査の目的であっ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騒動の目的なんです。 일본 역시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좀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정확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실체적인 상황을 은폐를 했죠. 40%대를 유지해온 아베 내각 지지율이 최근 20%대로 급락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축소했다는 논란에 이어 아베 마스크는 불량 납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우선이었던 아베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소극적이었습니다. 今ダブル調とですね、緊密に連携を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が、我々としてはですね、とにかくこの感染拡大を乗り越えてオリンピックを無事予定通り開催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各地で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자 가짜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가글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 뉴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각종 생필품 사재기로 일본 사회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 후생 노동성 대신인 마스조의 요이치는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私はずっといろんなところで今の政府の政策の失敗を言ってますけども、さっき言った検査と隔離っていうことと情報公開っていうのが感染症の基本原則なんですよ。で、それをやってないんですね。で、未だやってないっていう。だからね、情報を隠匿すれば必ず失敗するんですよ、感染症の。 코로나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가짜 뉴스를 방조한 권력자들. Well, some people make up conspiracy theories for political gain. So, for example, President Trump uses conspiracy theories nearly every day. Things the president have said about COVID-19 have been harmful because he has gotten his supporters to believe that the disease isn't real, that it's part of some sort of hoax. So, they've said a lot of things that have increased distrust of doctors and medicine, and they have led their followers to not only believe it's fake, but to act as if it's fake, which can be deadly. It's going to disappear. One day it's like a miracle, it will disappear. Yes. And from our shores, we've, you know, it could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Could we have met the moment, and we have prevailed. 누적 확진자 767만여 명, 사망자는 무려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오랜 봉쇄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마스크 시위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들에게 극우파들이 계속 전파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방역에 힘써야 할 권력자들이 여기에 휩쓸리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3,5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 8.15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코로나19 가짜뉴스. 도대체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여기에 불을 붙여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걸까요? 코로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쟤들은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 국가 연습 중이라니까 대한민국이. 정부의 방역 수칙과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들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음모론을 만들었어요. 깔때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깔때기는 뭘 집어넣어도 나오는 구멍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전제는 그겁니다. 나라가 공산화된다. 그 공산화시키는 것의 주범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음모론이었고. 덕분에 극우 세력은 결집했습니다. 천우의 천우의 시체를 떠나고 코로나 가짜뉴스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확진율을 보게 되면 확진자 조작이 의심되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 방역이 있는 거 아니냐.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확진자를 막 키워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놓고 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확진자를 또 컨트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믿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거부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존재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부를 어떤 흠집을 내므로써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지지도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뿌리. 그런데 일부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가 제1야당 정치인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일부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가원 목사의 사랑 제1교회 탓으로만 돌리던 이런 관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왜 그 코로나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중에 양성 판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통계들은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자신도 세입자라고 했던 부동산 5분 연설의 주인공 윤희숙 의원.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그 역시 극우 세력들의 확진자 조작설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의 정윤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얼마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발언하신 거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몇 번 공문 보내드리고 했는데 바쁘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거든요. 정부의 검사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글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선생님 글을 세상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피곤한 선생님 저희들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정치인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그거를 또 기자들이 받았어가지고 그것들을 또 부풀리가지고 계속 방역당국에 신뢰를 계속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그런 사고관을 좀 더 고착하시고 확증 편향을 좀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극우 세력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는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영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다입니다. 오늘은 국대 의과대학 교수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가짜입니다. 코로나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 이동욱입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3만 명 의사들이 야외 집회를 했는데 비전문가인 문재인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도 전문가 이름으로 포장된 순간 가짜뉴스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인데요. 혹시 이동욱 회장님 계실까요? 회장님 잘 안 계세요? 저희가 연락이 안 닿아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진료하는 병원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사나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개방성이에요. 그럼 그걸 들이밀고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인정할 정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굉장히 펼친다면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인포데믹스를 퍼뜨리는 그냥 숙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극우 세력 사이에는 코로나가 감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걸려도 아주 지병이 있어서 그냥 놔두고 지병으로 죽을 사람인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안 와도 죽을 사람이야. 그때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얘기가 진짜 그거였어요. 독감보다 가벼운 게 코로나라고. 그냥 감기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7-8대 돼서 코로나 좀 걸려서 죽을 때 어떠냐고. 이런 식까지 말했어요.
8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김승현 씨. 보름 남짓 입원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야 퇴원을 했습니다. 음성 나왔을 때 솔직히 기쁘죠. 안 기쁠 수가 없죠. 다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 거니까 이거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승현 씨는 걱정이 큽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가슴 통증이랑 두통이 남아있어요. 가슴 통증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패턴 없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명치는데 그냥 콕콕콕 쑤시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지금 오늘 태어난 지 9일 차이거든요. 이 증상이 점점점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성이 나왔다. 평균 태어난 코로나 투병기를 공개해 화제가 됐던 이정환 씨.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 추석보다 네. 젊은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병이 이송된 이후부터는 열과 함께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잘 정도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요. 20대란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병동 안에서 처음으로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정환 씨가 자신의 투병기를 공개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다는 말은 진짜 그 말 자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걸리면. 네, 그런 언행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증으로 진행을 가셨던 분들 있지만 분명 저희한테 오셔서 인공호흡기 달고 사망하고 뭐 투석을 진행하고 에크모를 달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생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는 병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100만 명. 코로나 확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10월 9일에 또다시 커다란 집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을 포함해 12개 단체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건데요. 정치 방역과 이념 방역을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쪽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퍼뜨리는 거짓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됩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음모론은 항상 문제지만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특집 2부를 방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 이른바 슈퍼전파자들의 책임과 구상권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